오늘도 햇빛을 쐬러 왔는데, 이제 날씨 있죠? 날씨. 뭐랄까,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지네요.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름에는, 그러니까 5월? 아, 아니다. 5월이었나? 하여튼 6월부터 8월, 9월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태양이, 그러니까 햇볕을 쐴 때, 1시부터, 그다음에 12시, 그다음에 2시까지 이제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월이거든요. 10월, 그다음 이제 11월, 12월까지 있겠죠. 이제 겨울 때는 추워서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봄에는 2월이나 아니 3월부터 이제 4월, 5월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제 봄, 그다음에 가을 이럴 때는 9시부터 10시, 그다음에 11시 그쯤에 이제 태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랄까? 뭐라 그러지? 그다음에 4시, 5시, 6시 이렇게 이때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12시부터 1시, 2시는 생각보다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서 햇빛을 쬐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충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그래서 봄 이제 하고 가을은 이제 오히려 12시부터 1시, 그다음에 2시까지 이제 그 햇빛이 쬐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 구름이 많이 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기준점이 그래요. 그래서 대충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햇빛 쬐때 오히려 아침, 그쵸?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나와야 되고, 그다음 아니면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6시 이제 해가 질 쯤에서 이제 그때에서 이제 햇빛을 볼수 있고, 이제 오히려 낮에는 햇빛이 이제 구름에 가려서 볼 수가 없네요. 신기하죠? 그렇죠.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봄하고 가을 시기에 이제 변하죠. 대충 그래요. 별거 없지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